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간단한 밑반찬을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은요 장조림을 만들 거예요. 계란 장조림인데 구운 계란 장조림을 만들 거고요. 구운 계란, 꽈리고추, 곤약 장조림, 진짜 아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메인 재료 계란, 꽈리고추도 한번 넣어보려고 꽈리고추 가져왔고요. 곤약도 넣을 거예요. 물, 간장, 올리고당, 설탕, 후추, 재료준비 끝! 먼저 계란에 물을 부어주고요. 식초 한 큰술 정도 하나씩 이렇게 문질러 가면서 씻어줍니다. 왜 참기 뺀 계란으로 하냐면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계란을 그냥 삶기만 해도 애가 깨져버리거든요. 왜냐면 차가운 계란인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바로 팍 깨져버려요. 100% 아예 안 깨져요. 완전 다 진짜 하나도 안 깨진다라고 보장은 할 수 없지만, 차가운 계란보다는 참기 뺀 계란이 훨씬 더 깨지지 않는다는 점. 물로 두세 번 헹궈주세요. 압력밥솥, 이 뭐라고 하지? 냄비? 이거? 용기? 여기다가 계란을 깨지지 않게 잘 넣어주고요. 1층만 꽉 채워도 되고요, 2층에다가 몇 개 듬성듬성 이렇게 올려도 되는데, 2층 꽉 채우거나 아니면 3층까지 올리면은 구운 계란이 망할 확률이 커요. 왜냐면 이 밑에 바닥 있잖아요, 밑에 바닥에 붙어있는 데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조금 타가지고 그 부분만 엄청 쫀득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살짝 탄다고 해야 되나? 밥솥 용기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16개의 계란이 들어갔습니다. 물은 계란이 3분의 2 정도? 잠길 정도? 저는 물이 350ml 들어갔어요. 이 정도 할 때 저는 소금 한 큰술 정도 넣거든요. 근데 오늘은 장조림에 쓰일 거니까 소금 티스푼으로 하나 넣을게요. 물에다가 소금을 타면 좋겠지만 저는 지금 그릇 크기 때문에 물량을 일단 보고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나중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소금을 섞었어요. 혹시나 계란 위에 소금이 떨어졌는데 이게 그대로 있으면 이 부분만 짜질 수 있잖아요. 두 번만 하면 찜질방에서 사 먹는 것처럼 완전 비슷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활성연미로 해줬고 2시간 50분입니다. 짠! 구운 계란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기밥솥을 끄고 이대로 뚜껑 열어서 좀 식혀주세요. 꽈리고추는 물에 깨끗이 지금 씻었고요. 보면 이 꼭지 있잖아요, 이 꼭지만 잘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위에가 뜯어지지 않게. 뜯어지면 여기서 이제 씨가 나오겠죠. 그럼 지저분해질 테니까 꼭지만 이렇게 제거해줍니다. 이거 꽈리고추 한 봉지 1,500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꽈리고추도 있고 곤약도 있고 계란도 있고 갑자기 양이 많아져가지고 16개의 계란이 들어갔습니다. 고기까지 넣으려다가 참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니,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이것도 장조림 넣으면 맛있는데, 이것도 장조림 넣으면 맛있는데 하다가 3개나 사와버렸어요. 이쑤시개로 이제 구멍을 조금씩 뚫어주면 좋긴 한데 저는 오늘 그냥 하겠습니다. 곤약은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왔고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면 되는데 한 손가락 두께 1cm 정도로. 곤약 생략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진짜 간장에 절여지면 진짜 맛있거든요. 구운 계란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잘 까져요. 깔끔하게 이렇게 하면 진짜 잘 까져요. 이렇게 다 깠고요. 저는 섬세하게 막 까는 걸 싫어해서요, 이렇게 조금 조금씩 묻어있잖아요, 그냥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버려요.
잘 나온 것 같지 않나요? 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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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글. 흰자가 엄청 탱글탱글 거려. 냄비에 계량해둔 양념들 넣을게요. 한번 소스 끓여주세요. 저는 이제 재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간장의 비율을 저는 간장 한 컵에 물 2.5컵. 아, 난 비율 잘 모르겠어 하면은 한번 소스를 다 섞었잖아요. 설탕이 다 녹으면은 한번 맛을 보세요. 아, 그래도 좀 짭짜름하네. 밥반찬이네 라고 할 정도. 얘가 싱거우면 안 돼요. 그러면 장조림이 쉬어버려요. 좀 오래 보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좀 짭조름해야 되거든요. 난 싱거운 게 좋아해서 싱겁게 만들면은 그럼 바로바로 먹어야 돼요. 한번 끓으면은 곤약부터 넣어주세요. 또 한번 끓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만약에 난 계란만 넣겠다 하면은 그냥 계란만 넣고 한번 끓을 때까지 기다려주면 돼요. 한번 끓으면 계란도 넣어주고요. 아, 깜빡했는데 간장에다가 뭐 파, 마늘 이런 거 넣으면 양파 더 맛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꽈리고추. 꽈리고추는 얘가 숨이 죽을 때까지.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안 졸일 거예요. 식힌 뒤에 또 냉장고에 보관을 하잖아요. 간장이 계속 담겨 있으니까 간이 또 들 거 아니에요. 계속 바로 먹었을 때 말하고 또 이제 점점 지나면서 간장이 더 배어들고 그 맛이 조금 조금씩 달라지는데 전 그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1차적으로 대충 숨이 죽었습니다. 근데 너무 부재료들이 너무 많은데요? 한 김 식힌 뒤에 냉장고에 넣어야 돼요? 뜨거운 상태로 넣지 마세요. 해야죠. 짠, 짜잔, 짜자자잔, 짜잔, 짠, 짠, 짜잔. 꽈리고추. 탁, 밥에 올려서.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아침밥이에요. 고추? 밥은 현미밥이에요. 넣고 노른자랑 밥이랑 쓱싹쓱싹. 맛있겠죠? 그냥 진짜 맛있어. 대망의 계란. 계란을 먹어볼까요? 훨씬 맛있어, 훨씬. 일반 계란 장조림보다 다른 게 그 구운 계란 맛도 느껴지고 탱탱하고. 반찬 없을 때 이렇게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아니면 여기다가 참기름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진짜 맛있겠다.
그 진짜 오랜만에 아침밥 든든히 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집에 두고 먹을 수 있는 반찬 하나쯤 있으면 밥 한 공기만 있으면 밥 뚝딱 하니까요. 계란 후라이까지 하면은 금상첨화겠죠?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급할 때마다 반찬 이렇게 맛있게 밥 빨리빨리 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굶고 다니지 마시고요, 여러분. 알겠죠?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 해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